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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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얘 너 뭐해? 아, 미안해. 근데 이 놀이터 맞아? 야, 놀이터가 아니라 잡초밭이 됐는데? 야, 넌 매일 책만 읽냐? 야, 책만 읽냐고. 왜 속종이는 핸드폰 없잖아. 그리고 책 보면 뒤에서 아무리 말해도 못 들어. 봐봐. 레벨업. 어? 세연이 너 게임 안 하냐? 게임 중독자인 너가? 아, 어제 엄마한테는 또 압수당했어. 아, 야, 어떡하냐? 오늘 출첵하면 룸이 3,000개 주는데. 뭐? 아, 안 돼. 룸이 3,000개. 어, 얘들아, 쌤 떴어. 그래. 아. 어? 선생님, 게임 하세요? 아, 그래. 아니, 메시지 보내고 있었어, 메시지. 메시지. 응? 메시지를 가로로 보내요? 어허! 메시지 보내고 있었다, 메시지. 알겠어? 네. 네. 자, 모두 핸드폰 전원 끄고 책 가방에 집어넣었지? 네. 아! 아, 진짜. 아, 나 칸내 나. 아, 오늘. 아, 맨날 이것만 하니까 재미없다. 야, 그럼 어떻게 해? 쉬는 시간 10분에 또 할 수 있는 게 있냐? 와, 핸드폰에 10분이면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야, 아무리 봐도 쌤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니까 맨날 가로로 핸드 들고 있고. 아,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전원 끄고 가방에 핸드폰 넣어야 되는데. 그러게. 어른들은 핸드폰 맘대로 하고 어린이들은 핸드폰 못하게 막고 말이야. 쉬는 시간 10분만에 놀아야 하고 마음껏 놀 수 있는 장소도 없고 휴대폰은 끄게 하고. 학교 끝나면 학원가서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우리에겐 핸드폰이 유일한 놀이터라고. 쉿쉿 듣겠어. 아싸. 카드 내놔. 근데 너희 초등학생 핸드폰 사용 관련 별표 숙제 자료 조사했냐? 아, 게임을 못했다. 미안. 됐고, 속정이는 어딨냐? 걔는 뻔하지. 도서관이잖아. 아, 진짜 핸드폰 없어서 연락도 안 되고 우리 숙제 못하면 어떡해? 내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핸드폰 게임 중독이 되면 게임 캐릭터가 돼버린대. 뭐? 진짜? 그러니까 스스로를 게임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거지. 현시가 게임을 구분 못하고. 아, 난 게임 캐릭터가 되면 좋겠다. 맨날 게임만 하는 거지. 빵이야, 빵이야. 암튼 오늘 끝나고 자료 조사해서 발표하자. 그래. 자, 모두 자리에 앉아.
자, 선생님 잠깐 화장실 좀. 아, 배야. 선생님 저 화장실 좀. 아, 진짜 빨리 가. 가. 아, 출첵하면 삼촌 놈이 준다는데 어떡하지? 어디 남은 헤드폰 없나? 여기 없나? 어? 어? 이거 뭐야? 핸드폰이잖아. 누구 거지? 일단 로그인하고 출첵해서 루비만 받자. 어? 켜진다. 응? 게임 시작? 어떻게 알았지? 오케이. 어? 뭐야? 고장난 핸드폰이었어? 에이, 화장실이나 다녀와야겠다. 어? 응? 뭐야? 너네 왜 배글맷을 쓰고 있어? 넌 괜찮아? 응? 뭐야? 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난 책 읽고 있었는데? 넌 맨날 책만 읽고 핸드폰 없어서 과제로 연락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맨날 혼자 있는 거잖아. 아, 아빠. 저 친구들이랑 연락하려면 핸드폰이 필요한데. 뭐? 초등학생 무슨 휴대폰이야? 안 왜? 아니 조별 과제 할 때도 연락하려면 필요해서요. 안 돼. 초등학생은 게임만 해서 안 돼. 중학교 가면 살 테니까 가서 숙제. 네. 핸드폰 없는데 그럼 어쩌냐? 아무튼 큰일 났어. 친구들이 게임 캐릭터가 되어버렸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게임 캐릭터? 봐봐. 응? 뭐야 저게? 친구들이 게임 캐릭터가 되어버렸다고. 뭐? 그러고 보니 아까 내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핸드폰 게임 중독이 되면 게임 캐릭터가 돼버린대. 뭐? 진짜? 그러니까 스스로를 게임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거지. 맞아! 그랬어! 핸드폰 중독이 되면 게임 캐릭터가 된다고. 뭐?
핸드폰 중독? 그래, 핸드폰 게임에 중독되면 스스로를 게임 캐릭터라고 생각하게 돼서 게임 캐릭터가 되어버린다고. 어? 그럼 넌 왜 게임 캐릭터로 변하지 않은 거야? 응? 나? 너 별명이 게임 중독자잖아. 근데 왜 넌 게임 캐릭터로 변하지 않은 거야? 어? 그러게? 나는 왜 변하지 않았지? 뭔가 이상해. 일단 가까이 오지 마. 그럼 너도 이상해. 넌 왜 안 변했어? 뭔 소리야. 난 핸드폰 자체가 없다고. 아, 그렇지. 어? 나도 어제 엄마한테 핸드폰 압수당해서 핸드폰 없는데? 아! 핸드폰! 그래, 맞아. 핸드폰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변한 거야. 어쩐지 다들 핸드폰을 들고 있더라고. 나도 어제 엄마에게 핸드폰을 압수당하지 않았더라면.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있잖아. 아이, 정말! 숙제는 다 했니? 학교 간다고 숙제부터 하라고 했잖아! 아, 네. 아,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었는데. 맞다, 국어 발표까지 연락 안 했네? 아니, 내가 숙제하라고 했는데 핸드폰에? 폰 압수야! 아, 아니... 잠깐, 그러면 핸드폰을 떼어놓으면 어떨까? 응? 핸드폰을 떼어내? 그래, 핸드폰이 없는 우리가 그대로인 것처럼 친구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오, 그래, 맞아! 그럴 수 있겠다. 근데 핸드폰을 어떻게 뺐지? 총 들고 있잖아. 글쎄. 전에 읽은 책에서 무의식과 의식에 대한 책을 읽은 적 있어. 뭐? 무가 의식주를 가진 책을 읽었다고? 그게 아니라 사람의 뇌는 많이 사용하거나 경험한 일이 무의식에 쌓이고 결국 그렇게 쌓인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게 된다는 내용이거든. 뭐? 무가 쌓이면 의식주를 재배해서 김장할 수 있다고? 아, 됐어. 지금 핸드폰 게임 중독으로 게임 캐릭터가 된 것도 무의식에 게임을 했던 경험들이 쌓여서 의식을 지배하게 된 결과라면. 혹시 먹고야, 과자 들 테니 핸드폰 좀 줄래? 역시 핸드폰을 잃으면 다시 돌아오는구나. 어? 어떻게 한 거야? 먹보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무의식 중에 먹는 기억이 많을 테니 먹는 걸로 유인해서 핸드폰을 받은 거야. 오호! 그럼 다른 애들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 그치만 여러 명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한 명씩 유인해야 되는데. 그럼... 응? 왜 그래? 어? 뭐? 싫어, 무섭다고! 다시는 해! 그럼... 왜?
뭐지? 아, 절대 안 해요! 그럼... 응? 왜? 아, 살려줘! 아! 안 미하자, 아이돌 포스터야. 핸드폰이랑 바꾸자. 오! 오! 이제 대부분 다 돌아왔지? 응, 그런 거 같은데? 잠깐! 아직 신추이가 없는데? 아, 교실에서 봤던 것 같아. 그럼 교실로 가야겠네. 뭐야? 쌤도 캐릭터가 됐잖아! 아, 나... 맨날 우리한테 게임 안 한다고 했는데 게임 중독이었잖아. 뭐야, 우리한테만 맨날 게임하지 말라고 하고. 아무튼 두 명뿐이니까 함께 달려가서 뺏으면 될 것 같아. 그럼 나 구왕 소건이가 신축이 핸드폰을 뺏을게. 다른 친구들은 쌤 핸드폰을 뺏어줘. 응, 그래. 자, 간다. 됐어. 여기도 쌤 핸드폰 뺏었어.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 수고했어. 해냈어. 모두 구한 거야. 어? 근데 왜 선생님은 그대로야? 핸드폰이 또 있었어? 저건 아까 그 핸드폰이잖아. 내가 이겼어. 카드 내놔. 아, 빨리 빨리. 어서 카드 내놔. 자, 모두 초등학생 핸드폰 사용 관련해서 발표 준비됐죠? 누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세안이 모듬 그럼 한번 발표해 볼까요? 분명 핸드폰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우리 친구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매일 학원과 과제로 놀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10분 잠깐 주어지는 쉬는 시간이 전부인 우리 친구들이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우리 친구들의 핸드폰만 사용 못하게 하지 말고 먼저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실컷 놀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놀 수 있게 된다면 핸드폰의 사용 시간은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핸드폰만 하지 말고 저희와 함께 대화해주세요. 야, 너 방망서 시댔대. 진짜? 방망 말고 다른 노래 입어도 살 시댔다 하던데? 야, 빨리 가자. 쉬는 시간 가지나면 어떡해. 괜찮아, 블록 수업으로 쉬는 시간 30분이잖아. 그래도 난 빨리 간다. 방방이네? 나도 한번 타볼까? 어, 선생님 핸드폰 게임 안 하시고요? 야, 핸드폰 게임보다 이게 더 재밌지. 이건 진짜잖아. 어디? 아, 쌤 몸무게를 생각하세요. 아, 나 귀찮은데. 어? 어? 누가 있는 거 보이지? 응? 게임을 시작하겠냐고?